대한 이제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모든 제품이 이제 SER이라는 이 세 가지 컨셉에 의해서 이제 제품이 개발이 됩니다. 자, S는 이제 심플이다. 단순하고 간단하고 검소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는 접근하기 쉽고 사용하기도 쉽다. 자, 이래야 이제 누구나 다 좀, 대중적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은, 현실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마인드에 의해서 이제 제품이 개발이 된 게, A필드의, R2, 그 다음에 이제 퓨어사의 디에나와 이제 코랄, 요 세 가지의 이제 브랜드가 저희가 이제 운영이 되는데, 디에나하고 코랄을 위에 보면 이제 퓨어사 마크가 있죠. 퓨어사가 직접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이미 면세점에서 판매하던 걸 우리 에이필드가 지금 같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에나하고 코랄을 저희가 퓨어사하고 이 사업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 면세점에서 파는 것보다 에이필드는 면세가 아니니까 한 30% 50% 더 비싸게 파세요 이렇게 한 것 같으면은 저희는 디에나하고 코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메리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에이필드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이 면세점보다 30% 50% 더 비싸게 사나 하면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아, 당연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을 논의할 때 우리 에이필드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마지노선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회원가를 1차적으로 저희가 동일하게 놓고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세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이제 디에나가, 지금 이 퓨어사의 대표 화장품 디에나죠, 그죠? 이게 지금 저희가 하나를 구매한 82,000원입니다. 그럼 82,000원은 이게 면세점 가격과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세 개를 구매하면은 이게 개당 49,000원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저 에이필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하나를 구매하면은 면세 가격 똑같죠. 그럼 내가 여권 항공권 없이 구매할 수 있으니까 좀 편리하게 구매하신 거 맞죠? 자, 세 개를 구매하면은 40%가 떨어지니까 내가 더 싸게 구매한 거죠. 그럼 이게 면세점에 가면은 이 정도의 혜택을 주느냐? 면세점에서는 이 정도의 혜택을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아나 기내에서도 이 제품을 팔아요. 기내에서는 그냥 한한값 다 받아요. 다섯 개를 사든 열 개를 사든 그냥 개당 가격 다 받습니다. 자, 호주 시드니에 가면은 여섯 개를 사면 이걸 하나를 더 줘요. 근데 아까 제가 40%가 떨어진다 했죠, 그죠? 몇 개 사면요? 그럼 이게 2 플러스 1 정도가 돼요. 두 개를 사면 하나를 더 갖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면세점보다 에이필드에서 퓨어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게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이 R2라는 브랜드를, 에이필드에서 직접 개발해서 출시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디에나나 코랄도 제품이 좋고, 일반적인 밖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들에 비하면은 가격대도 뭐 그렇게, 비싸거나 그렇다고 아주 싼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에이필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 디에나라는 상품을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한 것 같으면은 이걸 8만원에 팔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한 반의 반값 정도 해가지고, 뭐 한 3만원 정도 해가지고, 8만원에 하나 팔고, 3만원에 뭐 한 50개, 100개 팔 생각을 하고, 가격대를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디에나나 코랄은 우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개발했어요? 퓨어사가 개발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 R2라는 제품은,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우리가 직접 가격을 놓고 판매를 한번 해보자. 대신 제품의 품질력은 최대한 높이고 가격은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춰서 대한민국 전 국민이 쓸 수 있는 국민 화장품의 컨셉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해서 만들어진 게 R2입니다. 경이로운 제2의 피부를 위한 신비한 비밀이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주원료는 이 헤파디, 이 사진이 이제 헤파인데 이 헤파디는 특성이 죽기를 거부한다. 죽을 때가 되면은 점점 젊어져서 초기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 헤파니의 특성을 살려서 이 장수 유전자라는 걸 밝혀내고 이 장수 유전자를 모방해서 만든 펩타이드를 이제 주원료로 쓴 게 이 R2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EGF가 있는데 EGF는 이제 대웅제약이라는 의미.
이 DW가 붙어 있죠. 이 의료용으로 이제 개발이 된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의료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한 이 DW 이 제품 23개국 34개 특허가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원료가 주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원료가 이제 주원료로 들어가게 되니까 제품에 주름과 미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제 저희가 허가를 받게 됐고, 기능성 원료는 임상 결과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루에 두 번, 3개월을 썼을 때 펩타이드에 대한 효과, EGF에 대한 효과를 자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거나 제가 말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제재를 받을 내용이 없습니다. 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원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밖에서 이 정도의 내용이나 그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뭘 해야 되냐면은 제품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제품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받아야 내가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내 소비자들이든 누군가 만났을 때 제품 설명을 하면서 제품을 좀 전달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제품 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1, 2분, 2, 3분 얘기하는 거는 뭐 한 번, 두 번 정도 들어도 가서 얘기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가서 뭐 한 30분, 1시간 정도 얘기하려 하면은 얘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럼 그 정도 얘기해가지고 상대가 충동 구매든 어쨌든 뭐 제품을 좀 사게 하려 하면 제품 교육을 좀 상당히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뭐 한 1시간짜리 정도면은 한 50번, 100번 정도 들어야 뭔가 내가 머릿속에 좀 내용이 남아서 가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을 받고 내가 뭔가 공부를 하고 이걸 가서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분들이 못하는 분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냐? 제품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제품이 좀 판매가 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 같으면 제일 좋겠죠. 그럼 세상에 그런 상품이 어디 있느냐? 다 제품 교육하고 있고 제품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도록 하는데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품 교육을 많이 하는 회사의 특징이 뭐냐? 가격이 좀 대체로 비쌉니다. 제품 교육은 결국에는 이 제품이 왜 비싼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50만 원짜리 화장품 가지고 가서 야 그냥 이거 좋은 건데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 내 믿고 하나 써. 50만 원이야. 내 주위에 써줄 사람이 몇 명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품 100만 원짜리 들고 와가지고 야 이거 써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다. 주름이 쫙쫙 다 펴지고 미백 효과 너무 뛰어나고 거의 뭐 성형 수준인데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한번 써봐라. 100만 원이다. 아무리 좋다 해도 이걸 써줄 사람이 과연 내 주위에 몇 명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것만 얘기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원료 하나하나의 효능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회사에서 제품 교육 시키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1차 목표는 뭐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제품을 사겠게 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2차 목표는 뭐예요?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을 이제 가지고 나가서 주위에 아시는 분들에게 판매하게 하는 게 또 하나의 목적이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3종 세트를 지금 한 세트에 7만 5천 원을 놓고 가는 이유가 7만 5천 원 정도 가격을 놔버리면 제품 교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써보시고 좋으면은 좋다고 얘기하시고 가서 7만 5천 원이니까 그냥 내 믿고 하나 쓰라 하면 됩니다. 75만 원이면 내 믿고 쓰라 하면 쓴 사람이 없어요. 믿고 썼다가 손해보잖아요. 75만 원이면. 근데 이 7만 5천 원은 그냥 막 믿고 썼는데 진짜 써보고 막 안 좋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7만 5천 원짜리를 한 세트를 쓰라 했는데 이걸 진짜 써보고 5배, 10배 비싼 화장품보다 품질이 더 좋은 것 같으면은 이분이 다시 이 제품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네,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품을 한번 직접 써보시고 내가 좋아야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써보고 별로 안 좋은데 소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R2를 직접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 남성 제품도 지금 한 세트 35,000원, 세 세트를 하면은 22,600원까지 내려집니다. 남성 제품도 이중 기능성으로 지금 현재 허가를 받은 제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은 자 앰플, 펩타이드하고 EGF가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파우더입니다.
그래서 이 파우더는 한국 콜마에 이제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결 건조를 시켜가지고 우리 솜사탕을 이 깔때기 이제 플라스틱 안에 넣어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액체를 만나면은 이 파우더가 녹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따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이 두 가지가 저희가 개발이 되고 출시된 이유는 스파클링 워터미스트하고 이제 같이 사용을 하시도록 원래는 이제 개발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스파클링 워터미스트는요, 저희가 지금 스페셜 라인으로 이제 이 제품을 넣어놓은 이유가 처음부터 화장품 쪽은 뭔가 지금 이 업계가 끌고 가려는 이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유행을 시키려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화장품 쪽이 손으로 바르는 형태에서 지금 유행을 시키려고 하는 쪽이 뿌리는 쪽으로 유행을 지금 시키려고 회사마다 지금 이 뿌리는 제품들을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필드에서도 이제 뿌리는 제품 쪽으로 지금 컨셉을 잡아서 이제 출시를 한 건데 지금 이 제품은 밑에 탄산가스가 장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탄산가스 다 쓰시면 이제 리필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 두 가지를 여기 지금 건에 담아서 분사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산가스가 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효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요거는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 빨리 소개를 좀 하는 이런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디톡 크림은 박찬호 크림 아니면 뭐 또 파워플렉스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제품인데 지금 근육이 뭉치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는 부위이죠. 이런데 이제 지금까지 파스 제품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 파스 제품은 장기간 쓰거나 많이 쓰게 되면 피부에 트러블이 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화장품 크림 타입으로 이제 나온 제품이고 사용을 많이 하시거나 자주 하셔도 피부 트러블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감이 상당히 빨리 발생을 하고 이 열감이 유지되는 시간이 상당히 좀 길기 때문에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보다 20g이 더 많아요. 추가를 좀 시켜놨고 하나에 15,000원 그리고 3개를 구매하면 9,000원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네트워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회원가가 개당 35,000원에 지금 현재 판매가 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뭐 그 회사 가격하고 비교하면은 뭐 거의 한 반값도 안 되죠. 9,000원 같으면은 뭐 거의 반의 반값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 R2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R2 라인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지금 시드니 면세점에 제품이 다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국하고 베트남 쪽에 이제 저희가 면세점에 입점을 지금 6월달까지 이제 완료를 시켜보고 이제 올 연말까지 아시아 한 10개국 이상 면세점에 이 R2를 다 입점을 시킬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R2의 지금 이 면세점 입점 내용은요, 면세점에서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이 글로벌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면은 오픈이 되는 국가에 가면은 사업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R2도 이제 반드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 R2가 이미 작년에 세계 면세점에 다 입점이 되어 있는 제품이다. 이런 스토리를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서 가지고 가게 되면 이 R2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한국 콜마 제품이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뭐 동남아시아 쪽, 뭐 일본 이쪽에는 상당히 많이 팔릴 수가 있는데 면세점에 입점된 내용까지도 저희가 미리 이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가게 되면은 상당히 빨리 좀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면세점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퓨어는 아시아나 대한항공 롯데신라에 지금 제품이 다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 화장품 디에라인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승무원 화장품이다 이렇게 닉네임이 붙어 있고 128종의 양태반의 성장인자 그다음에 이제 펩타이드 EGF 아까 제가 R2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여기에 이제 아데노신 같은 고활성 성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천연허브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진정 효과가 뛰어나고 흡수율도 대단히 빠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디에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디에나 이제 네 가지 종류인데요. 지금 아까 제가 앞에 이렇게 보여드린 게, 자, 이게 이제 세럼이에요. 요게 세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적은 거. 요게 이제 아이젤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크림 요 보이시죠? 요 크림이 낮에 바르는 데이크림, 나이트크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그럼 총 네 가지죠. 이 네 가지를 한 세트로 저희가 묶어서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 개별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개별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은 82,000원, 세 개 하면 49,000원. 개당 49,000원. 자, 아이젤 52,000원인데 세 개를 하면은 개당 33,600원까지. 자, 크림은 74,000원입니다. 두 개 다. 세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면은 개당 가격이 44,300원까지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 구매하는 데에서 이제 세 개를 구매하니까 가격이 이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떨어지는 걸 생각을 하면서, 아, 나는 이거 사가지고 쇼핑몰에서 40% 마진 좀 가져야 되겠다. 아니면 뭐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 이런 SNS에서 내가 제품 좀 사진 올리고 판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부분은 제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트워크 사업이 아니죠. 네트워크 사업 본진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쇼핑몰 판매는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네이버에 가시면 이제 블로그 내용이 있는데, 이 블로그 내용은 제가 뭐 여기에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네이버 가셔가지고 뒤에나만 검색하시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시간이 되실 때 아니면 필요하실 때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랄은 미네랄 화장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네랄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느냐. 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이 지역이 이 바다 전체가 다 산호초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은 이 다 산호조. 지금 이 산호초를 채취할 수 있는 게 퓨어자예요.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산호를 이제 채취를 하고 이걸 이제 공장으로 가지고 가서 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원료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원료는 2kg짜리 봉지 안에다가 밀가루처럼 아주 이 백색의 고운 가루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화장수에 희석을 시키면 미네랄이 녹아있는 화장품이 되고, 이걸 건강식품 쪽에 쓰면은 산호칼슘제를 만들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화장품에 녹여서 미네랄 화장품을 만든 게 코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76종의 미네랄, 인체 흡수율은 한 70%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요 자외선 차단제는 지금 현재 이 속도대로 만약에 판매가 계속 된다면, 지금 여기 없네. 지금 국내에서 아마 올해 연말쯤에는 자외선 차단제 중에 아마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 될 겁니다. 지금 하루에 한 2,000개 이상씩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제품은요, 번들거림이 전혀 없습니다. 번들거림이 없고, 그 다음에 에센스 제형이라서 기존의 크림 타입에 비해서 사용을 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백타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허옇게 돼가지고 특히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탁 현상이 생겨서 이건 뭐 잘 안 쓰겠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습감이 상당히 좀 뛰어난 제품이다. 그래서 기존 자외선 차단제보다 상당히 많이 품질력이 높아져 있는, 상당히 월등한 제품이 이제 개발이 돼서 지금 A필드로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제품을 가격을 지금 저희가 아주 지금 좋은 가격으로 지금 출시를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은 설명을 안 해도 그냥 뭐 저절로 막 팔려 나가는 거예요. 지금 개당 16,300원입니다. 세 개를 구매하면은 개당 가격이 9,800원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뭐 설명 안 해도 이 제품은 다른 데 가면 살 데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데 가면 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제품을 다른 데서는 내가 구입을 하기가 힘이 드니까 어디 와야 됩니까? 에필드 와야 되죠. 자, 이렇게만 계속 만들면은 사업은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품 설명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사업이 절대 잘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막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좋다고는 얘기하는데 비싼 제품을 가지고 내가 해보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억지로 한번 강매를 했는데, 강매는 됐는데 그 사람이 다음에 재구매를 해야 이게 일이 되는데 재구매 합니까 안 합니까? 재구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끊임없이 강매를 하고 다닐 거냐? 이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강매할 때도 이제 없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뭐 하겠다? 그냥 벌렁 자빠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6개월, 1년 동안 이제 강매했잖아요, 그죠? 그럼 강매하고 그만둬보세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나를? 나한테 강매해놓고 하려면 끝까지 하든가. 사기해놓고 이제 그만둬버리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 추우세요? 예. 네. 요 에어컨 좀 꺼주시죠. 그래서
지금 요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제 마스크팩도 지금 마스크팩 시장을 거의 뭐 싹쓸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나옵니다. 지금 품질은 뭐 한인점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저가로 판매하는 마스크팩하고는 품질의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고요. 지금 저가로 판매하는 마스크팩은 사용을 하시면은 막 한 5분 10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다 건조돼 가지고 뭐 쓸 시간이 없죠. 뭐 아주 짧게 쓰고 그냥 다 떼서 버려야 되는. 사실 효과를 보기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단에 묻어 있는 이 화장품의 이 유효 성분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흡수가 되는 양이 얼마 안 되죠. 근데 상당히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고가의 이 마스크팩들은 보면은 상당히 팩도 두께가 두툼하고 올려놓으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좀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이 제품을 샘플로 한번 써보니까 한 20분을 올려놨는데도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더 누워서 이걸 하기가 그래서 그냥 한 20분 하고 남아있는데 이제 떼고 저는 이제 그걸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자 보니까 뭐 계속 하려면 한 30분 이상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원단에 충분한 이 내용물이 저장이 돼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마스크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지금 10장 세트로 해가지고 한 세트 가격을 저희가 지금 24,600원에 출시가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세 세트 하면은 40%가 또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마스크팩은 국내 어디를 다니셔도 살 데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탄산 미스트 지금 요게 이제 아까 스파클링 워터 미스트죠. 이걸 사용해 보시면 정말 효과는 좋아요. 근데 이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 백에 넣으면 백 축 처져 버려요.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거 집에 놓고 쓰시는 건데 지금 이렇게 탄산하고 이제 화장품 내용물하고 같이 보습감을 줄 수 있는 이 미스트를 지금 개발을 했는데 지금 이 제품이 지금 국내 네트워크 회사에서 이 탄산 미스트를 파는 가격이 회원가 45,000원입니다. 그럼 이거 45,000원 이제 이 파스 뿌리는 파스 있죠. 캔에 들은 거. 그렇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슬림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걸 다 쓰고 나면 이제 캔 버리면 돼요. 근데 이게 하나에 45,000원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많이 양껏 좀 쓰면은 효과가 있는데 그냥 얼마 못 쓰는 거예요. 아낀다고. 그래서 조금 부담 없이 많이 쓰실 수 있도록 지금 가격을 확 낮춰 놨습니다. 지금 그 회사 가격으로 저희는 한 3개 정도 사실 수 있어요. 지금 15,000 한 3,400원 정도에 지금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될 거고 요걸 지금 한 세트에 이제 3개가 들어가니까 세 세트를 구매하면은 지금 요 가격에서 또 40%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뭐 일반적인 미스트 가격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셔도 거의 뭐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비싼 정도, 요 정도 가격에 지금 탄산 미스트를 이제 쓰실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개발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어 쿠션, 파운데이션인데요. 지금 과거의 파운데이션은 이제 우리가 손으로 짜서 그냥 크림처럼 이 자외선 차단제처럼 이제 사용하셨죠. 근데 요즘은 이제 에어 쿠션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파우더 팩트처럼 이렇게 이제 두들겨서 이제 바르도록 지금 제품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제품도 지금 현재 이 타사에서 판매하는 가격에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지금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필드가 이렇게 출시를 하는 상품 하나하나가 기존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시장에 엄청난 우리가 이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상품들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시간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면은 회원분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소비자들도 야 에이필드의 제품은 정말 제품은 좋은데 가격은 일반 시장 가격에 비해서 너무나 가격이 좋더라 이 생각만 일단은 들어가 버리면은 일은 너무 쉬워지겠죠. 그래서 더 많은 얘기를 이제 앞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이제 더 쉽게 더 빠르게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시벨렌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우메켄에서 지금 출시한 두 가지 상품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천연 비타민C고 하루에 5알 드시면은 비타민C 충족량을 드실 수가 있고 혼자 드시면은 4개월분 조금 이상 드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가격은 지금 58,800원, 세무금 가격은 38,200원 개당.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석류를 주원료로 한 이 자쿠로볼 해가지고 지금 요거 이제 우메켄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제품은 이제 89,000원에 생애 묶음은 58,000원까지 지금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지금 요 앞에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그냥 개인이 비공식 판매로 해서 이제 일본에서 사가지고 와서 이게 파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12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던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쿠로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원씩 이렇게 팔던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세계 묶음까지 가버리니까 거의 뭐 한 58,000원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기존에 지금 뭐 한 15만원에 이렇게 사신 분들은 가격 차이가 정말 많이 나죠. 그래서 자, 요 두 가지는 지금 우메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상품을 지금 올려놓은 거고, 지금 내일 저 아침에 이제 대표이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저 일본 요 우메켄사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금 요 두 가지 제품 외에 한 1,000가지 종류의 지금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우리 에이필드가 먼저 출시를 해야 될 상품들을 몇 개 좀 정하고, 그리고 지금 이 우메켄의 안에 이 식품을 만드는 이 설비라든가 환경 자체가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먼지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시설 자체가 다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을 직접 다 보고 또 사진을 찍어도 되는 부분은 또 사진을 좀 찍어서 우메켄에 대한 우리 자료를 우리 사장님들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올 예정입니다. 지금 이 R3 닥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멍게식이 섬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특허를 받은 멍게식이 섬유. 이 특허가 원자력 연구소의 특허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멍게 식이섬유를 자몽 과즙 안에 같이 넣어서 자 과즙 음료로 드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식이섬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기존의 이 식이섬유는 이 차전자 피로를 주원료로 해가지고 물하고 이제 같이 먹어서 팽창을 하게끔 만들어서 이제 장이라든가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이러한 효과를 주는 건데 맛이 없어요. 그리고 먹기에도 좀 불편해요. 근데 이 제품은 그냥 자몽 과즙 마시는 것처럼 그냥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맛도 있고 식이섬유도 지금 원자력 연구소의 특허 물질이다 보니까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변비라든가 배변 활동에 상당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은 이 제품을 드시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제품이 한 달에 한 18만 원 정도에 팔던 제품이에요. 한 달치를 우리가 말고 이제 타사에서 팔던 거예요. 파는데 지금 이렇게 원자력 연구소에서 멍게식이 섬유를 넣어서 지금 판매가 되는 제품이 있다는 걸 이제 저희가 알게 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하고 이제 협의를 본 게 그 회사는 이제 더 이상 판매를 못 하게 하고 우리 에이필드가 이제 독점을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많이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좀 많이 더 낮춰 달라. 그래서 이제 가격을 좀 많이 낮춰서 저희가 지금 현재 7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8만원짜리를 75,000원에 파니까 가격을 좀 많이 낮춘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세 세트를 구매하면은 세트당 가격이 45,000원이 되니까 기존에 판매하던 가격의 거의 4분의 1 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5,000원 정도면은 한 포에 한 1,5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요거 뭐 집에 냉동실에 넣어놨다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그래서 뭐 얼음 섞어도 되고 뭐 탄산음료 섞어도 되고 취향 따라 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페퍼는요 원래는 이 제품을 저희 건강식품 중에는 가장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마지막에 소개하는 이유는 이 제품을 지금 수요만큼 공급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처음부터 소개를 하면은 이 제품을 지금 더 많이 구매하겠다고 하면 이 공급 다 못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제가 마지막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지금 정상적인 공급이 되려면은 한 7월에서 한 8월 정도 돼야 됩니다. 지금 바이오니아가 뭐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지금 이번 달에는 23일 날 지금 일단 입고 예정입니다. 한 3,000개 정도가 지금 입고가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배변이 필요하시면은 입고 되는 날 제품을 주문을 하시게 되면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제품이 이제 다 전량 판매가 될 때까지는 이제 구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요건 이제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서 체지방이 감량되는 유산균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지금 요 펫번하고 이제 쉐이크하고 같이 마케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다이어트 쪽에는 요 두 개하고 아까 RC 닭데이하고 같이 묶어서 이제 마케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쉐이크는 이제 한 달분 69,000원, 그 다음에 세 개는 125,000원. 그러니까 한 통이 이제 한 달분이 41,000원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쉐이크 드셔보신 분들은 이 가격 자체가 거의 뭐 반값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가격을 저희가 많이 낮춘 거지 품질을 낮추거나 지금 뭐 전혀 뭐 제품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노바렉스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노바렉스는 국내에서 건강식품을 만드는 1등 회사입니다. 자존심이 엄청나게 센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 꼴을 보질 못합니다, 노바렉스는. 그래서 좀 싸게 좀 질이 떨어지는 제품 만들어라 하면은 노바렉스는 공장을 돌리질 않아요, 아예. 그래서 최고가인 만들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쉐이크 국내 최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 쉐이크하고 이제 펫번하고 다이어트를 좀 빨리 하시려는 분들은 같이 드시면 됩니다. 지금 요 쉐이크는 이제 15년, 펫번은 15년을 연구 개발했다. 바이오니아에서. 지금 이 15년을 연구 개발한 내용이 체중 조절에 영향을 주는 유산균 균주를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허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동물 시험하고 인체 시험을 했더니 체중하고 체지방이 감량이 된다. 특히 이제 허리하고 복부 엉덩이의 체지방이 유의하게 감량이 되는 효과가 있더라. 이 자료를 가지고 식약처에 점검을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는 유산균인데 체지방이 감량되는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을 했잖아요.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식약처에서는 유산균인데 체지방이 빠진다는 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증명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허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 등록형 상품으로 허가를 해주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안전성이 입증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드셔도 되고. 자, BSP 아연은 지금 양태반 추출물이 거의 주원료로 들어가 있는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뭐 대기업 방판 회사나 아니면 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들 중에 이 건강식품 중에 이제 이 양태반 건강식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식품 중에는 상당히 고가의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양태반 식품입니다. 근데 양태반이 아닌 돈태반도 들어보셨죠? 이 돈태반도 지금 국내 대기업 방판 업체들이 3개월분을 2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돈태반도 25만원이니까 3개월분에 뭐 싸진 않죠? 근데 자, 돈태반보다 오히려 질이 더 좋고 안전성이 있는 게 이제 양태반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양태반 추출물을 캡슐당 12,000ml를 넣어서 만든 제품이면은 최고 뭐 고함량 제품이고 최상급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지금 3개월분 가격을 저희가 지금 12만원에 놓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제품도 뭐가 좋은지 설명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먹어보니까 좋은데 먹으라 하면 됩니다. 왜냐? 이 가격에는 살 데가 없어요. 지금 3개를 구매하시면은 3개월분이 72,000원까지 떨어지면은 한 달분 얼마다는 얘기요. 한 달에 24,000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약국 가가지고 고함량 비타민 사는 것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가격에, 지금까지 비싸서 못 먹었던 이 양태반 이 건강식품을 드실 수 있도록 지금 에이필드에서 제품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제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드니 면세점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많이 팔려요. 그래서 이 제품은 뭐 남녀노소 다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고, 일단은 호르몬이 분비되는 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호르몬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이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제 컨디션이 좀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제품은 임산부는 드시지 않도록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임산부가 이 제품을 먹게 되면은 호르몬 분비가 더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산이 끝나고 나면은 이 제품을 드시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 드시면 돼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제품에 대한 하나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너무나 지금 강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제품을 저희가 이제 출시를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이제 시간 속에 다 셋업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 일정 회원이 되면 뭐 일정 회원이라는 게 이제 한 10만 명 정도 요선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생활용품이 이제 대거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생활용품 하면 뭐 늘 우리가 집에 쓰는 거예요. 그죠? 욕실용품, 주방용품, 뭐 이렇게 집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생활용품. 자, 이런 상품들을 지금 10만 명 정도의 저희가 상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투입을 시키려고 이미 지금 상품 개발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30만 정도 되면은, 무형의 상품까지, 통신 상품까지도 이제 접목을 시킬 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형의 상품이건 당연한 거고, 무형의 서비스까지도 저희가 일정 인프라가 되면은 이제 상품을 개발해서 주관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력한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다가,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하는 결과만큼이나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게끔 보상 플랜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내에서 사업을 이제 최대한 좀 집중을 하고,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이제, 한국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 국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회사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이제 뭐 상반기 이후에, 글로벌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다 가시면 좋겠지만 다 가셔도 안 돼요. 왜냐? 지금 국내에서 조직이 없는데 수입이 없는데 뭐 여기 뭐 어디 뭐 버스 타고 뭐 지하철 타고 가는데도 아니고 막 비행기를 막 4시간, 5시간 심지어 막 10시간 호주 같은 경우에는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그냥 타는 거 아니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한번 타버리면은 잘못하면은 수당보다 비행기 값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빚내서 사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사업은 수입이 좀 되는 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래 진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면 국제사업도 바로바로 스타트를 했겠죠. 그러면은 지금 몇 사람 나가질 못해요. 아니면은 나가려 하면은 내 돈 들고 가야 돼요. 그럼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 지금 진행을 시키려는 이유가 한 달에 한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좀 되는 분들이 국제 사업을 가시면은 그분들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좀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저희가 10월 22일 날 1주년 컨벤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체적인 발표를 좀 해드릴 거고요. 지금 A필드의 가장 좋은 기회는 선점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트워크 사업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게 뭐냐? 타이밍이 안 맞으면 사업은 되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보시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타이밍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별로 열심히 안 하는데 막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타이밍이 좀 잘 맞은 거예요. 그분은. 사업은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늘 기회가 똑같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10년이 되고 회원이 300만이 된 회사의 리더나 오너들이 아직도 우리는 시작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작 안 했다는 걸 진짜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저도 5년 뒤에 A필드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회원 200만 됐는데 언제 우리 국내 200만 됐으니까 이제 우리 A필드는 기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 안 했다. 지금 200만이 돼도 시작 안 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200만이 뭐 이제 뭐 몇 프로 되냐. 이제 시작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네트워크 사업이 일정 지역에서 시간이 지나서 포화가 없는 것 같으면 한국에서만 계속 하면 되지. 우리 국제 사업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국제 사업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메이도 미국에서만 계속 하면 되지. 한국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지역에서는 분명히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기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은 반드시 선점을 해야지만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타이밍은, 우리가 한 100만만 간다고 보면은 한 1% 선에서 정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200만을 우리가 가면은 0.5%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 300만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뭐, 그것도 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300만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뭐, 지금부터 엄청난 인원들이 들어올 건데,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뭐, 번호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그냥 뭐, 다 똑같다고 보고, 지금부터 하셔도, 뭐,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A필드가 300만 이상은 무조건 간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지금 업계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회원이 한 200만은 다 넘어요. 그럼 업계 10위 안에 있는 회사들의 제품 과목 가격을 한번 보시면은, 그 회사들의 제품과 가격이 대단히 경쟁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비싼 제품도 많고 좋다고는 얘기하는데 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을 받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지금 막 수천억씩 하고 있고 막 천억씩 하고 있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제품을 가지고 이 정도 가격에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자 이게 지금 국내에서 회원이 300만이 안 되고 400만이 안 된다. 이는 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냥 천천히 가도 한 300만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뭐 우리가 300만원 하는 거 이거는 저는 일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올해 한 10만 정도만 해버리면 거의 한 7, 80%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만 정도가 가버리면은 10만에서 100만 가는 건 아주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 번 가는 게 한 6개월 걸렸는데요. 지금 만 번에서 10만 번 가는 걸 지금 한 6개월 보고 있으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 아시죠? 네트워크는. 예, 그래서 10만 명 정도가 가면은 100만 번 가는 건 또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0만 정도만 간다 하면은 밖에 나가면은 뭐 한 서너 분 정도 물어보면은 A필드 들어봤냐 하면 들어봤다 하고 A필드 뭐 주위에 하는 사람 있냐 하면 내가 아는 사람 한다 하고 A필드 주위에 쓰는 사람 봤냐 하면 봤다 하고 이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100만이면 한 200만 정도 가버리면은 한 집에 한 명은 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천만 가구잖아요. 그죠? 천만 가구에 지금 뭐 한 네다섯 명, 요즘 물론 이제 1인 가구가 많지만은 한 4, 5인 가족 정도로 보면은 200만 정도면은 다섯 명에 한 명 아니에요. 웬만한 집에 한 사람은 그냥 회원가입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A필드에. 300만 정도 되면 이제 다 안다고 봐야 돼요. 나가면은 A필드가 뭔지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0만 정도 가는 요 타이밍이 소리 소문 없이 내가 사업을 가장 쉽고 빠르게 좀 전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사업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적인 기회가 가장 큰 시간이 이 10만 명까지 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부터 올 연말까지가 사업의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죠? 한 8개월 정도 되는데 이 8개월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8개월 정도는 집중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정보를 내가 혼자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잘 얘기를 못하고 전달을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간에 좀 알려야 됩니다. 내가 A필드를 하고 있는 걸 알리고 화장품이든 건강식품이든 이런 제품을 좀 알리게 되면 이 사업은 누가 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누가 잘할지도 몰라. 그래서 일단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많이 알리는 분이 결국에는 결과를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많이 좀 알리시고 연말까지 최대한 한번 결과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15분인데요. 20분이네. 지금 저 시계로 20분이니까 30분까지 쉬고 30분부터 제가 보상 플랜을 한 30, 40분 정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